사람들로 북적이는 시골 장터에서나 볼 수 있는 엿장수 공연. 그런데 1년 365일 시도 때도 없이 품바를 즐기는 엿장수와 개가 있다는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충남 당진의 한 바닷가 마을인데요. 조용한 겨울바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뽕짝 메들리. 그곳에 요상한 춤을 추면서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는 한 남자가 있으니 잠바부터 색깔이 예사롭지가 않죠.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혼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친구 있잖아.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위풍당당 아저씨의 단짝 경장이요. 눈썹 뿌렸어. 제가 바로 경공기의 각설이 되면 품박연 누립니다. 그런데 이 역장수 경공기 알록달록 꽃장식하며 대형 스피커까지 장착된 것이 딱 공연 맞춤형이네요. 강아지 같이 데리고 그냥 엿도 팔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 이 친구도 지금 엿 팔려고 이렇게 옷 꾸며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뭐니 뭐니 해도 엿장수의 기본은 화려한 패션. 누리는 선글라스까지 챙겼어요. 의상도 갖췄겠다. 자, 음악 높아지면 둘만의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앵큼 일어난 누리 아저씨한테 다가가더니 아버지 손 좀 잡아주이소. 분연지간의 커플 댄스가 시작됩니다. 누리의 콩콩 스텝은 경쾌하고 두 손 맞잡고 진한 프로스 타임. 추운 겨울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약간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지만 이게 바로 당진 엿장수 스타일이에요. 공연 잘 봤다고 공연료 돈까지 건네는 분도 있습니다. 이쁘니까 화장을 했잖아, 눈썹. 제 매력에 푹 빠지셨나 보군요. 혼자 다니기도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녀가면서 같이 춤도 추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아저씨가 누리와 함께 당진 곳곳을 누빈 지 6년. 흥겨운 뽕짝 메들리를 들고 신나게 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도 쫙 풀린다는데요. 그건 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빠 달려요. 근데 공연장을 옮기는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는 게요? 이따 놀자. 이따 같이 놀아. 일로 와. 와. 엿장수는 부업. 아저씨는요, 동네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 중이십니다. 점심시간 일손을 거들기 위해서 잠깐 들르셨다는데요. 오빠, 이거 저기 불 갖다 드려요. 아저씨가 유일하게 누리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엿장수를 하며 공연한답시고 매일 밖으로만 나돌다 보니 아내한테 미안해서 이 시간만큼은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아저씨, 아까 그 끼 많던 엿장수는 어디 간 게요? 자, 누리가 옵니다. 좀 밥 주세요. 운동하고 왔으니까 배고프지? 네? 이거 줘야지, 고기. 이 가끔 줘야 돼. 그래야 좋다고 그래. 말하자면 매번 주는 거예요. 누리야, 맛있지? 일 거드시는 목적이 저거 얻으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빠 최고예요. 그날 오후 집에서는 누리 목욕이 한창인데요. 사실 누리는 올해 9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노인에 해당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건강에 더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죠. 많이 있네. 요즘은 날씨가 추워갖고 감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었더니 상쾌해. 아우, 기분 좋아. 눈썹 어디 갔어, 눈썹. 자, 이제 그려주십니다. 누리의 트레이드마크인 눈썹은요, 아저씨가 매일 직접 정성스럽게 그려주십니다. 야, 매직으로 그리시네. 그려주면 좋다. 이쁘다. 어떤 사람들은 야, 나보다 눈썹 더 이쁘게 잘 그렸네. 어때요? 자, 매력적이죠? 어디 있어? 목욕 재개하고 눈썹 화장했으니 새 옷도 한번 입어볼까요? 누리 전용의 꽃가옷과 모자는 전부 아저씨가 손수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 이쁘죠? 귀여워. 우아한 엘레강스 스타일부터 귀족품까지 다 소화 가는 겁니다. 아저씨와 누리가 함께 엿장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특별합니다. 과거 당뇨로 다리가 심하게 아팠던 아저씨는 하루 두 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였는데요. 그때 누리와 함께 운동을 시작하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춤도 추고 아저씨 상태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누리가 효녀예요, 효녀.
이거 사람 같아요. 앉았으면은 내 다리가 지금까지도 엄청 더 잘 안 있을 거야. 근데 이거하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내 다리가 많이 풀린 거지. 다시 깎고 응? 내 은인이고. 다음 날 아침 누리가 마당을 서성이며 분주운데요. 알고 보니까 두 달 전 누리가 여덟 마리의 새끼를 아이고, 출산했습니다. 여덟 마리나요? 새끼들은 한창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 귀엽지요? 엄마 돌아주세요. 야 신났어 신났어. 아저씨가 오전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몇 장수 경운기 소리가 울리자 누리의 귀가 쫑긋. 자 아빠 나갈 시간인가 봐요. 아저씨가 경운기 점검하시고 점검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리가 옆으로 다가와 올려달라고 보챕니다. 으쌰 갑니다. 자 전용석에 앉죠. 자 이제 오늘 공연 또 출발해봐야죠. 자 아버지 선착장으로 출발. 내 친구고 내 짝꿍이고 내 비도도 되고 이거 다 돼. 돌아다닐 때까지 나하고 같이 움직일 거야. 힘이 없어 묻는 때 옆에서 보살펴 주기라도 내가 해야지 못해. 나하고 계속 같이 놀고 다니고 했는데 몸 못 쓴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요. 이거 옆에서 내가 보살펴 줘야지. 당진의 명물 엿장수 김서구 아저씨와 품박연 누리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